서울시 양주시 의정부시에서 온 음식물 쓰레기, 그걸 탈수시킨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현장에서는 탈수 케이크라고 부르죠. 탈수 케이크에 섬유질을 넣고 이 수상한 가루를 뿌리면 딱 열흘 뒤 이 음식물 쓰레기가 단백질 자료, 퇴비, 섬유질 이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동해 등의 역할인데요. 700g 정도를 부화시켜서 음식물에 투입했을 때 6톤 정도 음식물을 처리하고 유충이 약 한 800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 심상치 않은 박스들. 이 안에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만난 동해등해가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동해등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공장에 온 지 1일차, 7일차, 9일차, 10일차. 딱 열흘이 되는 날 동해등해 임무는 끝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20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해 만든 6톤 음식물 찌꺼기는 한껏 통통해진 단백질 동해 등의 800kg과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범삼아 테스트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동해 등의 분변토 1.5톤으로 변합니다. 이건 밭에 뿌릴 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두 가지 자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양계로 해가지고 습식사료를 먹였었어요. AI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양계는 줬고 그 다음에 중간 재활용을 했었어요.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동해등해라는 게 환경정화식 이제 곤충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톤당 한 3만원, 4만원 정도까지는 절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처리장에서 만들어지는 동해등해와 분변토를 사료와 퇴비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 덩어리니까 저희가 시험으로 뭐 닭한테도 좀 구비를 좀 해봤었고 근데 반응들은 되게 좋아서. 하지만 단점은 냄새. 들어가 보셨으면 알지만 닭이나 돼지나 소나 다 악취가 나긴 하지만 이건 또 새로운 악취잖아요. 주변 환경에 끼치지 않게 잘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오늘 만난 동해등해는 이미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 프로틱스는 동해등해를 큰 농장에서 키워 동물사료, 퇴비, 기름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동해등해를 이용해 닭, 돼지, 어류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 자원, 지금은 동물에서 단백질을 갖고 오던가 어분 같은 해양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고갈되어가고 있고 대안적으로 곤충이 나타나는 거죠. 동해등해라는 곤충은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자원으로 업사이클링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종목. 이 음식물 재활용 업체도 동해등해의 가능성을 보고 사육장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남은 음식물을 신나게 먹어 똥으로는 퇴비를 만들고 몸으로는 단백질 사료를 생산하는 동해등해. 동해등해는 온몸을 다 바쳐 세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